안녕하세요, 더러그의 열쓰입니다. 지난 시간 중고 스마트폰 거래 시 분실폰인지 도난폰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추가되는 내용으로 스마트폰 중고 거래 전 내 개인 데이터를 완벽하게 삭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되게 스마트폰 판매 전에 자기가 이렇게 파일을 선택해서 삭제하는 경우나 내지는 그냥 공장 초기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한 번에 깔끔하게 지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거래를 하실 것 같은데 이게 공장 초기화를 한다고 해서 데이터가 완벽하게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최신 안드로이드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공장 초기화만으로도 데이터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다, 완벽하게 삭제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찜찜한 건 어쩔 수 없죠. 일각에서는 프로그램이나 내지는 불순한 의도로 데이터를 복원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해서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그리고 iOS로 나눠서 개인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데이터 삭제에 관한 최소한의 방법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갤럭시 S7이고요. 안드로이드 7.0 누가 버전을 먹인 상태예요. 모든 과정이 동일하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중요한 데이터는 백업을 해야 된다는 거. 뭐 백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PC에 직접 연결해서 해당 파일들을 PC로 백업하는 방법이나 내지는 SK 사용자라면 저는 이제 클라우드베리 정도를 추천해 드리는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예요. 다만 보안 폴더라든지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사진, 휴대폰을 교체 혹은 분실하더라도 바로바로 이제 백업해서 복원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편리한 서비스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구글 계정으로 통해서 구글 드라이버 내지는 네이버 드라이버 같은 것들 이용하셔도 돼요. 자, 백업을 마치셨다면 공장 초기화를 한번 진행을 할 거예요.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자, 일반 초기화 여기에서 디바이스 전체 초기화를 한번 할게요. 자, 빠르게 초기화하고 오죠. 자, 모든 초기 설정까지 마쳤어요. 이렇게 되면 깔끔하게 기본 앱들도 다 지워진 모습이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저장 공간을 한번 볼게요. 디바이스 관리에 들어가신 다음에 저장 공간을 보게 되면 자, 전체 남아있는 32기가 공간에도 불구하고 지금 7.7기가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데이터가 완벽히 삭제되어 있는 걸로 보이죠. 하지만 복원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은 삭제됐던 파일들을 다시 살릴 수가 있다는 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맥락은 어찌 보면 똑같아요. 뭐냐? 하나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신 다음에 영구 삭제 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시큐어 불도저 같은 데이터를 지울 수 있는 앱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수동으로 PC와 연결한 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필요치 않은 그런 의미 없는 파일들, 그런 파일들로 스마트폰 저장 공간을 가득 채워줄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그런 삭제되어 있던 파일들을 한번 더 씌워줌으로써 복원을 못하게 막는 거죠. 자, PC에 갤럭시 S7 연결된 상태고요. 보시면 남은 저장 공간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지금은 공장 초기화가 이루어진 다음이라 대부분의 폴더나 파일들은 다 비워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빈 공간을 우리가 준비한 샘플 파일로 다 덮어줄 거예요. 종전에 내가 사용하던 보안 관련 파일이라든지 사진, 영상들을 지운 상태에서 그 남은 흔적들을 다시 한번 새 파일로 덮어 씌워주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작업들을 위해서 늘 쓰는 이런 샘플 파일들을 가지고 있어요. 거창할 건 없고요. 이렇게 의미 없는 메모 파일들은 자잘한 저장 공간을 채워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혹시나 불순한 의도로 복원을 시도하려는 애들에게 우리 통수를 시전하기 위한 볼륨 큰 영상 파일들도 준비를 해놨어요. 보통 블루레이급 영상 파일들은 작게는 7기가에서 많게는 뭐 10기가 넘어가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일들 몇 개만 그냥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바로 빠르게 공간들을 채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수동으로 더미 파일, 그러니까 의미 없는 파일들 다 집어넣고 왔어요. 저장 공간 보시면 지금 붉은색 불이 떠있죠? 최대 32기가 저장 공간 중에 지금 31.7기가까지 채워넣은 상태예요. 원래라면 좀 디테일하게 그런 텍스트 파일, 좀 자잘한 파일들로 나머지 공간들도 다 채워주는데 시간상 이 정도까지 보여드리고요. 이 상태에서 공장 초기화를 한 번 더 거치시는 거예요. 자, 요약을 하자면 자, 첫 번째 백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장 초기화를 한번 하세요. 그런 다음에 저처럼 수동으로 더미 파일들을 집어넣을 것인지 내지는 시큐어 불도저 같은 앱으로 한 번 더 이런 작업들을 해 주실 건지 결정하신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공장 초기화를 거치시면 일반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데이터 삭제 방법은 다
적용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초기화 전에 아이튠즈나 아이클라우드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백업을 해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폰은 디바이스 초기화만 거쳐도 암호를 복원해내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려져 있어요. 해서 일반 그리고 재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모든 컨텐츠 및 설정 지우기를 거치시면 웬만큼 데이터 보호는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터치 아이디 암호에 들어가신 다음에 데이터 지우기라고 나와있죠. 암호 입력 시도를 10번 실패하면 이 아이폰의 모든 데이터가 지워집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얘를 이용한 데이터 삭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개인 데이터에 전부 다 암호화가 걸리면서 삭제가 되기 때문에 복원에는 더 까다로운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해서 혹시나 나는 좀 더 깔끔하게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아이폰 사용자라면 콘텐츠 재설정 뿐만 아니라 데이터 지우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앞선 방법들 참고하신 다음에 중고거래 전 최대한 스스로의 정보는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깔끔하게 중고거래 임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어질 영상도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빠르게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더로그의 열쇠였습니다. 안녕!